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꾸기도 하고 또 일본의 종교를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우리 민족의 문화와 정체성을 탄압하기 위해서였는데요. 그래야만 일본이 우리나라를 영원한 식민지로 만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픈 역사라는 뜻인데요. 이 한국통사라는 책에는 이번 전시의 주제를 함축적으로 드러내는 문장이 등장합니다. 바로 국혼이 살아있는 나라는 망하지 아니한다라는 문장인데요. 항상 재정적으로 부족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성학교 교장이 이우필 선생님 같은 경우 그런 식으로 동포들에 대해 재정 지원을 요청하는 글을 여러 번 발표를 했는데요. 내용을 3층이라는 도시에 자리를 잡은 1943년부터 다시 이제 발간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석주는 이상용 선생님의 호이고요. 유코라는 제목이 붙게 된 것은 이것이 이상용 선생님 사후에 아드님이 엮어서 만들어진 책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는 가장 먼저 보실 것이 미국에서 활동한 서재필 선생님이 쓴 책인데요. 영어로 쓴 소설입니다. 한수의 여행이라는 제목이고요. 여기서 한수라는 주인공은 서재필 본인을 좀 투영한 자전적인 캐릭터입니다. 그 외에 또 서영희 선생님이 프랑스어로 소설을 남기기도 했고 이미름 선생님이 독일어로 악몽강 흐른다 같은 유명한 작품들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특별히 소개드리고 싶은 작품은 안우생 선생님이 에스페란토어로 남긴 문학 작품들입니다. 안우생 선생님은 김구 주석의 비서를 지내기도 했는데요. 외국어에 굉장히 능력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페란토어를 비롯해서 6개의 언어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에스페란토어는 국제 공용어로서 이제 국경을 넘어서 갈등을 없애고 진정한 평화를 이루자라는 뜻으로 이제 그 당시에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던 언어였습니다. 안우생 선생님은 엘핀이라는 필명을 사용해서 여러 에스페란토 잡지에 단편 소설이나 직접 쓴 시를 투고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김동리 같은 한국의 작가들의 작품을 에스페란토어로 번역해서 알리기도 했습니다.